다 본인에게 자긍심, 자존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데, 애들이 자존감에 상처를 받을 때, 그 상처받은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몰입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중독이 되었다 싶을 때, 첫 번째는 왜이 아이가 게임에 몰입하고 어디 자존감에 상처받은 것이 없는지 이거를 찾아봐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제가 다음 시간에 그 아이들의 학습 스타일 얘기할 때또한 가지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스개가 있습니다. 요즘 뭐 교사의 경쟁 상대를 학원 강사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 PC방 주인이 더 세다. 이런 교사들 간에 우스개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이따가 다음 시간에 그 게임 그 촉각 학습자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름하여 ADHD입니다. 자, 선생님들, 우리 센터에는 ADHD는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1. 없는 것 같다. 그러면 0. 이렇게 표시해 주시겠어요? 네, 숫자를. 우리 아동센터에는 ADHD가 몇 명쯤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숫자를 한번 써봐 주시겠습니까? 아이, 열. 지금 서로 확인이 되는 거죠? 지금. 네, 지금, 의미 있는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없는데도 있고. 어떤 데는 3명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 많은 곳은 지금 여기 10명이 이렇게 됐다. 근데 요게 아동센터여서가 아니라 이건 전 세계 아동의 6 내지 9%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6 내지 9, 만약에 30명을 잡으면 368에서 1.8 내지 2.7명이 되세요. 그렇죠? 그러면 대략 지금 말씀하신 두세 명 정도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이게 ADHD 아이들이 첫 번째 이제 자리에 앉지 못하고 계속 돌아다닌다 하는 건데 요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근데 얘네들이 움직이려고 하는 아이들을 붙잡아 놓으려고 해봐야 사실은 크게 소용이 없다. 그 대신에 이 전문가들은 뭐라 그러냐면 얘네들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지만은 이제 신체 학습자다. 학습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지금 선생님들은 귀로만 듣고도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아이들, 청소년들은, 더군다나 초등학생들은 아직 열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귀가 막혔다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대신에 얘네들이 몸으로 느끼거나 또는 손가락을 만지작만지작해서 하거나 또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데 발달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그래서 여기 제가 쓰는 그 선생님들께 자, 선생님들은 수업 시간에 간식으로 어떤 걸 쓰시나요? 자, 우리 비기를 공개해 볼까요? 수업 시간에 쓰시는 간식 여기 채팅창에다가 소개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이 ADHD 아이들은 이 전문가는 뭐라 그러냐면 얘네들은 신체 학습자이기 때문에 그 만약에 교칙이 허용하면은 그 껌을 씹도록 해라 그런 얘기를 가지게 해요. 그 얘기는 뭐냐? 얘네들은 움직일 때 비로소 그러니까 사실
아동센터에서 룰, 규칙을, 그이 아동센터 안에서는 껌을 씹으면 안 된다 라는 규칙을 정해놨다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규칙을 정하지 않았다면 껌을 씹는 것도 허용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이 씹거나 움직임이 있을 때더 학습이 활발해진다. 자, 그러면 어떤 선물이 좋냐? 그래서 제가 찾아낸 상품이 바로 이겁니다. 네, 건빵이에요. 여기 화면에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움직임이 있어야만 뇌가 활성화된다니까, 그 뭔가를 주는 것이 좋겠다. 근데 껌을 주자니까, 껌을 애들이 이렇게 좀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또 껌을 씹고서 그냥 책상 밑에다 붙여놓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이 건빵을 씁니다. 요 마트에 가시면 이렇게 묶어서, 요게 1,000원이에요. 가격도 싸고, 또 이게 그 크기가, 요거 한두 개씩 줍니다. 하나면, 하나 주면 정 떨어진다. 그래서 두 개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 팁, 여기 보시면, 교칙이 허용한다면 껌 씹는 것도 허용해라.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보실 때, ADHD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ADHD가 주의 집중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이 ADHD 아이들은 주의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주의력을 조절하는 능력이 절여되어 있을 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좀 포인트가 되거든요. ADHD, 얘는 ADHD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이 아이를 지도하는 포커스는 뭐냐? 이 아이는 뭐에 꽂혀 있느냐? 이거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들 여기 채팅창에다가 우리 반에서 그 센터에서 ADHD라고 생각되는 그 아이가 아무데도 집중을 못하나요? 아니면 어딘가에는 집중을 하나요?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채팅창에? 네. 제가 그 ADHD 아이가 집중하는 거 제가 보여드리고, 네. 네, 여기 있죠? 네, 그리고 애가, 선생님들이 ADHD 애들이 책상에 앉아있질 못하는데, 우리들은 그 어릴 때부터 책상머리에 앉아있지 못하는 거를 그 부족한 거로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에게는 책상에 굳이 앉아있지 않아도, 왜냐하면 애들은 움직이면서 생각하고 움직이면서 학습이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우는 이 아이들에게 움직임을, 아예 학습을 하되 움직임을 통해서 학습을 하도록 이렇게 기회를 줘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ADHD가 폭력성,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는 혹시 없나요? 그럴 때, 좀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지금 요 영상입니다. 선생님들, 요 영상을. 자, 요 영상은, 일단 보시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ADHD이면서 지적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가 1년 동안 학급 속에서 친구들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ADHD라는 말을 굳이 애들에게 해줄 필요는 없지만, 친구 중에 자꾸 괴롭히려고 하고 또 공격성을 보이고 화를 못 참는 아이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아동센터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꼭 보셨으면 하는 영상입니다. 꼭 보셨으면 하는 영상 제목이
ADHD 피터 이야기입니다. ADHD 피터 이야기. 제가 아이들과 함께 동영상 시청하는, 시청하면서 지도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는 이 영상을 3월 학기 초에, 예, 모든 반, 제가 들어가는 모든 반 아이들과 함께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주변에, 내 주변에 화를 못 참고 친구를 공격하고 이런 애들과 1년 동안 평화롭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같이 봅니다. 예. 약 요 26분짜리인데, 다만 이게 저도 우연히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거라서 화질이 그렇게 좋질 못합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고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입니다. 담임 선생님이시죠? 근데 이 피터는 친구가 뭔가 발표를 하고 이럴 때, 이렇게 공격성도 보이고 그럴 때 화가 납니다. 네, 그리고 애들이 뭔가를 하고 들어오면 뭔가 이때 아이가 화가 납니다. 그 장면 보시죠. 운동장에서 체육 시간에 배드민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인상적인 장면은 뭐냐면, 피터가 공격성을 보일 때 주변에 4명의 아이가 동시에 달려들어서 이렇게 방어를 하는 모습인데요. 요거는 학교폭력 예방하는 데 중요한 기술이죠. 아이가 황분이 돼서 그럴 때 주변에 모든 아이들이 하나는 팔 잡고 하나는 다리 잡고 하는 그런 기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요 장면 보세요. 이 아이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친구들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하나 보세요. 보세요. 네, 저 정도 코를 정통으로 맞으면 아마도 코뼈가 내려앉았을 상황이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담임 선생님께서 결심을 하십니다. 네. 자, 여기 제가 잠깐 화면 공유 중지하고 선생님들 뵈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그럴 때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때 우리가 교사는 이럴 때 굉장히 이런 아이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잖아요. 근데 답이 그 아이와 답이 우리 교사에게 없더라고요.
답은 오히려 누구에게 있다? 예,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전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근데 그왜 그러냐? 그 다음 부분에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여기 지금 이분은 아까 분하고 다르죠? 누구실까요? 외부 전문가일 수도 있고, 혹은 상담 선생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선생님이 이 아이들 반에 들어가서 집단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스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만약 네가 피터의 행동에 대해 똑같은, 이거는 피터가 공격적인 행동을 할 때, 너도 똑같이 공격적인 행동을 하면,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공격하면 피터도 또 똑같이 따라 하겠죠. 네, 여기가 가장 이 영상의 포인트입니다. 제 생각에 피터는 친구들을 태클 합니다. 그냥 단지 뭐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애들한테 묻기도 하죠. 자, 그다음에 어떤 말이 올것 같으니?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중학교도 가르쳐봤고 고등학교도 가르쳐봤고 얘네들은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답이 나오더라고요. 자, 선생님들 채팅창에다가 자, 피터는 왜 그럴까? 아, 여기 지금 답을 만들기는 참 몸으로 움직이는 건 아주 좋아합니다. 많은 핸드폰 한 친구의 아, 집착한다. 조립. 점토놀이 할때 집중한 이거 요거는 그 그렇죠 많습니다. 아 여기 답을 어느 사이에 이렇게 이 우렁각시처럼 건담 조립 많이 적어주셨습니다. 레고 조립, 블럭놀이, 블럭, 핸드폰 게임, 점토 이렇게 많이 적어주셨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어떤 수업이 가능할까? 아, 이 아이는 눈찍 그림 이게 아우 네. 맞습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여기 정답을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아유 그냥 마음으로라도 제가 이 양정 드려요. 예. 답을 보시겠습니다. 예, get attention. 관심을 받기 위해서다. 초등학교 3학년, 얘네들은 학년이 저희랑 걸치죠? 3학년 4학년 걸칩니다. 2학기에, 9월에 계약을 하니까. 저기서 기가 막힌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피터가 옳지 못한 방법으로 친구들의 관심을 기울이려, 친구들의 관심을 받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 여기. 이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인데, 피터가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관심을 받으려고. 그런데, 옳지 못한 방법으로 할때 어떻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한다? 못본척 해야 한다요. 네. 저는, 예, 무관심. 무관심인데, 사실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때 못본척 해야 한다. 예. 저는 아주 심한 아이가 있는 반의 경우에는, 일을 악물어 해야 한다고까지로 얘기를 해요. 너가, 그 아이가 하는 행동에 웃어주면, 그건 늑대에게 뭘 주는 거와 마찬가지? 응. 늑대에게 고기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우리는 그 아이가 계속 관심 받고 싶어 하는 행동에 끌려다닐 수밖에 근데 그 다음은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피터가
긍정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아이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아동센터에서 이거 가지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애들이 그 선생님의 말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따라합니다. 이제 피터가 네. 그렇게 애 표정도 그리고 종업식입니다. 어머니예요, 어머니. 모범상. 피터. 네. 예, 지금 질문 하나, 의견 주셨어요. 근데 요즘은 피터와 유사한 아동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애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면 감사할 텐데. 그래요. 아까 어느 선생님은 10명이나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통 두세 명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특히 이제 이 중에서 공격성을 보인다든지, 친구를 괴롭히는 아이들, 여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마치 피터의 응원군처럼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런 룰. 근데, 친구가, 이거는 근데 꼭 ADHD뿐만 아니고, 관심을 받거나 갖고 싶어 하거나 공격적인 아이들에게 다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잠시 화면 공유 중지하고 얼굴 보고 말씀드릴게요. 어떠세요? 이 영상 가지고 활용해 보실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예. 저는 이 영상이 화질도 좀 그렇지만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학생 또 아동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 제가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그래서 다 말씀을 드려요. 이 아이들 때문에 우리 교실이 붕괴되는 모습까지 보인다. 그러지 말고 이 영상을 꼭 보여주시면서 같이 생각할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자, 첫 번째. 무기력한 척 보이는 뭐 어떤 증상? 우울증. 두 번째,
현재 내가 그 루저. 나도 루저가 아니야. 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애들은 무엇에 몰입하게 된다? 예, 게임에 몰입하게 된다는 거. 그다음에 끝으로 아이들이 예, 결국 ADHD 아이들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 행동이다? 친구들의 관심이다. 근데 뜻밖의 우리는 교사들은 착각을 하게 돼요. 나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제가 그러는 줄 알고. 그러나 중요한 건 친구들의 관심입니다. 그리고 그 ADHD 애들이 어머니들 어떠세요? 선생님들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다그 ADHD 아니던가요? 어때요? 장마철에 물구덩이 있어.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까지 물구덩이 돌아갑니까? 직진합니까? 직진하잖아요. 그죠?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쯤 되면서 애들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름하여 이게 생기네, 이거. 무슨 엽?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에 그때부터 비로소 전두엽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얘네들이 한 2년 정도 더뎌요. ADHD 애들이 그게 더디니까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 옆에만 가면 자꾸 귀찮은 일이 생겨. 그래서 애들이 그 아이를 자꾸 거리감을 두거든요. 그러니까 피터가 왜 저렇게 공격적이 됐을까요? 원인이 뭐냐? 여기가 포인트예요. ADHD를 다루는 포인트인데요. 피터가 저렇게 공격적이 된 이유는 애들이 더 이상 자기하고 놀아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가 뭐가 떨어져? 자존감이 쫙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면 ADHD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서 저러는 것 같지만 사실 문제는 자존감이 제로라는 거예요. 왜? 친구들이 뭐 해주질 않아서? 놀아주질 않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노래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뒤편에는 이제 참고 자료들입니다. 여기 선생님들 수업 중 딴지 요거는 참 요거 ADHD 학부모 자조 모임 요거는 그 학부모님들께 ADHD 학부모님들께 요 카페를 제가 채팅창에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가 ADHD 자조 모임,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요 학부모님들께서 ADHD 약을 먹고 있거나 혹은 상담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요 카페 주소를 알려주시고 가입하시라고 그래서 송영호 선생님이란 분이 알려줬고 가입하라고 했다 그러면 빨리 회원가입 승낙을 해주실 거예요. 제가 ADHD 학부모님들께도 오늘 드린 말씀 다 드렸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ADHD 아니었냐 다 애들이 모든 애들이 그거 다 공감하시더라고요. 그거 꼭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 ADHD 학부모님들께 드리는 가장 간단하지만 강력한 팁입니다. 그건 뭐냐면, 어머니, 사실 그 ADHD 아이들은, 왜 친구들의 관심을 그렇게 갈구 하냐면, 부모님들의 관심을 받는데 실패한 아이들이 많거든요. 저는 ADHD 학부모님과 상담을 꽤 많이 좀 제가 글들을 ADHD 관련해서 글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그 느닷없는 전화를 많이 받아요. 뭐 대구에 사는 누구 엄마 이렇게 몇번 받았는데 그때마다 대화 도중에 툭 이렇게 말씀드려요. 어머니 혹시 애 어릴 때 아주 어릴 갓난아기일 때 혹시 바쁘지 않으셨어요? 그럼 거기서 말을 잇질 못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이가 아주 어릴 때 그럼 바빴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울어요. 아, 거기에 원인이 있었구나 하는 거를
부모님들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러나 조금 아까 친구들이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노력했잖아요. 부모님의 관심을 받는 것도 의외로 너무 간단합니다. 어머니들, 선생님들, 1대1 수업으로, 예, 그거는 2차 시, 3차 시에 신체학습자하고 또 촉각학습자, 그거 할때 1대1 수업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뭐냐, 팁. ADHD 학부모님 팁.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어머니들, 선생님들이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되면 애들은 엄마가 집에 있다가 안 계시면 그리워하거든요. 그럴 때도 팁이에요. 그건 뭐냐면 퇴근 후 15분 아이에게 등을 보이지 마라. 자, 이순신 장군의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처럼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퇴근 후 15분 아이에게 등을 보이지 마라. 지금 정말 소중합니다. 아이가 학교에 갔다 왔어요. 엄마 직장 다녀왔어요. 어떤 상황이 됐든 다시 만났을 때 요거를 꼭 지켜주시라.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 뭐 15분 이야기하는 게 무슨 대수라고. 예. 네. 불과 15분인데.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 둘째 딸내미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애가 하도 부모 관심 받기 싶어서 막 이렇게 해서 ADHD 검사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전문의가 ADHD는 아닌데 그러면서 처방을 내려준 게 이거예요. 어머니 집사람이 초등교사거든요. 어머니께서 직장 다녀오셔서 딱 아이를 처음 봤을 때 15분 동안 딴거 하지 마시고 오로지 애하고만 얘기를 하세요. 눈을 맞추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이순신 장군 생각나서 이렇게 바로 바꿔본 겁니다. 그 집사람이 갔다 와서 그다음부터는 보통은 학교 갔다 와서 가방 넣고 바로 주방 가서 찌개 끓이기 위해서 물 끓이고 보통 그러거든요. 네? 물 끓이는 게 보통 일상사죠? 어떠세요? 선생님들 안 그러세요? 집에 가면 뭐 못하세요? 네. 근데 바로 이겁니다. 퇴근 후 15분 아이들에게 하지 마셔라.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퇴근 후 15분 아이들에게 등을 보이지 마라. 네, 근데 사실은 대화를 막상 안 하다가 둘이서 대화하려면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대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맨날 보던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지. 기껏 전화하고 얘기해라. 이따 만나서 얘기해. 그리고 또 기껏 만나서 얘기 다 하고. 그래, 이따 집에 가서 통화해. 그러는 게 누구예요? 그건 대화가 많은 사람이죠. 네. 그런데 제가 여기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날 제가 어느 학부모님한테 전화를 한통 받았습니다. 뭐냐면, 선생님, 제가 상담을 좀, 어제 선생님 말씀처럼 애에게 제가 상담을 해주려고, 아니, 15분 동안 애하고 놀아줬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애가 밤새 저하고 놀아달라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하죠? 라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먼저 요거, 정신건강 검사 자료 요거, 요거는 채팅창에다 드립니다. 여기 ADHD 우울증 인터넷 중독 자살 예방 검사지 4종 세트가 여기 그건 정신보건센터에서 제공하는 것들입니다. 여기 검사지가 있으니까 적절하게 학부모님들한테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전에 요거 제가 이제 얼굴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아이하고 15분 놀아줬더니 밤새 놀아달래. 자,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자, 응서가 하시고 누가 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15분을 놀아줬더니 밤새고 놀아달라는다고 어머니가 난감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 의정부에서, 의정부 학부모님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말씀하세요. 지금 아까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떤 행동할 때 그걸 수용해 주셔라. 네가 막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이거보다도 일단 네가 이렇게 한 것의 의미도 해석해 주고 의미가 있어 좋은 일이야라고 해석을 해 주셨네. 네, 그리고 또 15분을 어겼을 때도 이제 15분을 좀더 놀아달라고 그럴 때 또, 오늘, 엄마가 오랜만에 놀아줘서 미안해. 그렇게, 내일은 1분 더 놀아줄게.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 뭘 했냐면, 제가 여쭤본 게 있어요. 형제가 구성이 어떻게 되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걔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요. 그 집에 애가 한 살하고 두 살이래. 자, 어떠세요? 한 살하고 두 살이래. 근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하고 15분 놀아줬더니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밤새 놀아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자, 어떠세요? 어떻게 상담해 주시겠어요? 제가 목소리가 단조로 혼자 얘기하면 이제 단조로워서 졸려요. 자, 누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건 좀 답이 보이지 않나요? 네. 누가 말씀해 주실까? 답이 보이는데 저는 가족 관계에 보고. 동생이 한 살, 두 살이라는 얘기 듣고 막 웃음을 참느라고. 네, 이제 그 배경이 왜저 아이는 잃어버린 세월을 그날 되찾으려고 했던 거죠. 어떠세요? 그 아이는 둘째를 낳았는 그 순간부터 더군다나 둘째를 낳을 때 얘는 7살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엄마는 얘를 어른 취급해버려요. 근데 여기서 어른들이 착각한 거죠. 선생님들도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차이가 크면 큰아이가 육아 스트레스가 있다. 나이 차이가 크면.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둘째 낳을 작년부터 애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은 거예요. 게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엄마가 하나를 더 낳았어. 어떡해. 애는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애가 참 힘들었었나 봐요. 그동안 세월에 그러니까 좀 위로도 좀 해주시고
지금 어머니가 사실은 어머니가 제일 힘든 건 지금 어머니잖아. 어머니가 상담 좀 받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무려 2시간에 걸쳐서 왜 아이들은 까칠한가? 왜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하려 하는가? 혹은 왜저 아이는 저렇게 나대나? 거기에 대한 답이 좀 되어야 우리가 나가서 소진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아이들의 뒷배경을 몰라버리면, 내가 이걸 뭐 한다고 내가 이렇게 이걸 사서 고생을 하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다음 시간, 다음 2시간에 걸쳐서 실제로 이 아이들과 학습하는 방법을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뒷배경이 되는 건 학습에서 애들에게 그 기술보다도 어쩌면 전 이렇게 본 거예요. 이 아이들이 받은 상처. 우리가 이 아동센터가 있어야 되는 목표는 오히려 학습을 기술로서 애들이 학력을 올리는 것도 한 켠이지만 아이들의 이 상처받은 자존감 이거를 학습을 통해서 키워주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려 2시간이나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또 역시 푹 쉬시고 모니터에서 다 눈을 떼시고 저 운동 왔다 갔다 하시고 이따가 4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박수! 네, 수고하셨어요.